제가 요즘에 매우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들어봤어요? 네? 짤로만 봤어요. 아, 두 분은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정말 세가 열심히. 없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이제 그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 UNK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왕상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왕상무님이에요? 아, 뭐, 타이틀이? 이름이요. 왕상무예요. 아, 딱 생각난다. 아,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뭔가 순간.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서 많이 혹시... 듣던? 네, 그쵸. 모를 수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캐릭터가 비슷해요? 그 얘기 하려고. 아, 진짜? 막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 왕상무님이 갑질을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승무원을 잡지체보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장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제 그거는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아직 비행기가 뜨기 전에 승객은 탑승했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공항경찰을 불러서 그분이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순간 뭐가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거죠. 퍼뜩 2013년대 서울에 그 P회사에 그분도 성이 왕씨였어. 맞아요. 왕상무님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서 그게 A380이었어요. 어퍼대 타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얘기만 들었거든. 라면을 끓여오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들은 얘기는 맞아. 라면을 끓여오라고 해서 끓여줬더니 뭐 설익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끓여와라. 그래서 이승원이 그거를 다시 끓여갔는데 맞아요. 이번엔 또 뭐 짜다. 그래갖고 안 먹겠다. 네. 그 승무원, 그러니까 그 라면을 끓인 승무원이 누군지를 찾아와서 겔리까지 가신 거 선수. 겔리까지. 선수 가셔서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그 여승무원을 이렇게 쳤는데 하필 눈두덩이를 맞아. 그래서 그거를 들은 이제 그 보고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기장님께 안 되겠다. 기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국 그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FBI가 나타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도착했는데 지상에서 인계 근데 FBI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리실 거냐? 내려서 미국에서 조사를 받으실 거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조사를 받으실 거냐? 그럼 뭐라고 해야 할 거냐? 당연히 한국으로 가야지. 미국의 팬이라 얼마나 무서워. 더군다나 알잖아요. 딱 보는 순간 등치가 우리 한 3배 되잖아요. 키도 엄청 크고 딱 보는 순간 심리적으로 착 쪼는 느낌이 들잖아요. 걔네 경찰대들은. 그것도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아니, 당연하지. 아주 그분이 아 저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땅을 밟지도 못하시고 입국도 못하고 입국도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비행을 하셨었죠? 저는 했어요. 2013년도. 네. 혹시 그거를 그 주변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반응이었었는지 혹시 그때 체감하셨어요? 뭐 사실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고 기사화 됐었고 뉴스에도 엄청 나왔었죠. 엄청 나왔죠. 그렇지만 저희끼리 하는 이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게 폭력이 없었다면 이게 휘둘렀는데 스치지가 않았다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그렇게 좀 네,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생각보다 저는 많이 이제 이슈화가 돼서 사실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사실 저는 또 승무원한테 그 당시 들었던 이유가 이 380이라는 항공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747-400, 777-330 이런 애들은 하컵을 꽂아서 끓여도 물이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끓는데 2380은 전압이 약해서 그런지 다들 물이 잘 안 끓는다. 서서히 끓는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 잘 익는 게 아니라 오래 끓이면 퍼져버리고 아니면 덜 익고 이런 상태가 된다. 이제 승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라면이 정말 맛있게 끓여지기가 어려운 기종이다 라고 이제 지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A380 한팟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기종은 다 쇠로 돼 있잖아요. 스테인레스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인레스 호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고 팔팔 끓는데 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막 미리 꽂아놓고 막 우리 그랬던 기억 안 나요? 2380에서? 이제 그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380 기종을 탈 때마다 항상 라면을 주문을 받으면 이 기종 특성상 라면이 조금 덜
걸리거나 또는 오래 걸린다.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리라고 저희끼리 항상. 그래서 승객들한테 얘기했었어. 네, 맞아요. 기억이 나요. 제가 왜 그게 떠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승무원 레포트가 이렇게 스캔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우연히 봤어요. 저도 정말. 보셨어요? 네. 네.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이 라면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조 증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탑승할 때부터 컴플레인, 옆자리에 사람이 있다, 뭐 패스 시트벨트 사인 언 됐는데 안 매겠다, 뭐 밥이 서리겄다, 뭐 아무튼 맞아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탈 때부터 기분이 안 좋으셔서 내내 승무원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은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맞아 난동 폭행에 대해서 특히 우리 회사에서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은 막 힘들게 하고 맞아. 승무원을 막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냥 약간 뭐랄까 한국인의 정서야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만 폭언을 해도 바로 인계잖아 아마 인계했을 거야 근데 많이 참잖아요 승무원들이 그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기내 폭행 뭐 기내 폭언 내지는 기내 성희롱 이런 경우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그때부터 더 강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 사건 자체는 실은 안 좋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이후로 개선이 많이 됐다. 아니 11년이 지나도 이렇게 드라마로 다시 재구성되는 거 봐봐요. 그 작가님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쓰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으셨나 보다. 성도 왕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 얘기하다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왕상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